공방을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집에서 하면서 온라인이랑 마켓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켓을 다니다 보면은 약간 클래스 같은 거 운영에서는 제한이 있고 또 주기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뭔가 공방에 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클래스도 열 수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공방 차리게 됐습니다. 거의 큰 장이나 뭐 이런 거 전통적인 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는 작은 거고 좀 쉽게 일상 예술품을 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여러 가지를 검색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국정인형이라는 게 딱 어느 순간 꽂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의미도 좋아하고 나도 만들면서 힐링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스토리까지 같이 전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걱정이 있는 모든 분들 다 오시면 체험 다 가능하세요. 또 인형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자기 고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단지 인형, 단순한 인형이 아니고 거기 자기가 의미를 더 부여하고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형한테 얘기를 하고 털어놓으면 마음의 병이 사라진다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어요. 걱정 처방소 오시는 분들 오자마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알록달록하고 일단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게 만들다 보면은 생각이 없어져요.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저랑 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 조금 핸드메이드가 사람들 인식이 좀 더 좋아지면 어떨까. 너무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량 생산과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서 체험을 하다 보시면 체험을 이제 느끼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 힘들구나. 어쨌든 인사동 여기 그래도 문화의 중심에 제가 자리 잡았는데 조금 잘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